자, 명진거 2016년 9월 36번부터 45번까지, 그 다음에 2015년 6월 36번부터 45번까지 진행할게요. 36번부터 갈 겁니다. 자, 보십니까? 네, 미안합니다. 35번이요. 이거 맞습니까? 자, 주어진 문장부터 잘 보시죠. 프랭크 베럿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조직 행동 전문가인 이 사람은 설명합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설명한답니다. Disrupting routines. 뭐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은? 일상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looking at a situation from another's perspective.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새로운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라고 나와 있죠. In a lecture, 한 연구에서 10번으로 갈게요. Barrett이라는 사람은 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Airline, 뭐에? 한 항공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항공사는 that was dealing with many complaints, 많은 불만을 처리하고 있었던 항공회사겠죠. 주격 관계대명사 보이시죠? 뭐에 대한? 그들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오케이. Okay. The airline's leader들은 그 항공사의 리더들은 held a workshop. 워크숍을 열었나 봐. 뭐 하기 위해서? To focus on how to create a better experience for their customers. 그 괜찮은 회사네. 집중하기 위한 워크숍이겠지. 만들기 위한 만드는 방법을 더 나은 경험을 누굴 위해서? 그들의 고객을 위해서. 됐어요? 그들의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열었나 보죠. 그 다음에 A번으로 갈게요. While everyone else was in meetings on the first day of the workshop. 자, 모든 다른 사람이 was in meeting, 미팅에 있을 때, 언제? 워크숍의 첫날에. 그 항공사의 Vice President of Marketing, 마케팅 분야의 부사장입니다. Vice President 하면요. 부사장은 여기 나와 있는 헤드는 우리 사역동사라고 해야죠. 시켰습니다. 각각의 리더의 호텔 방에 있는 베드들을 교체하도록 생각해봐. 교체하는 거야? 교체되는 거야? 교체 되도록 생각해봐. 여기 나와 있던 이 침대들이 교체하는 게 아니고 교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PP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교체되도록 뭘로? 이 항공사의 좌석과 비행기 좌석과. 됐어요? 니네 비행기에서 자본 적 있니? 네, 잘 자요. After having spent that night in airline seats 하고 나와 있죠. 자, 이 문장을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after having spent 얘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문장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는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근데 분사 구문인데 니네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분사 구문은 ing로 시작을 하죠. 근데 실제로 니네가 여기서 spending 하고 시작했니? 아니면 having spent라고 시작했니? having spent라고 시작했단 말이야.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came up with라는 이 동사의 시제와 앞에 나와 있던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 시제 자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낸 후에 그날 밤을 어디에서? 항공사 좌석에서 그날 밤을 보낸 후에. 됐습니까? 언제 보낸 거야? 생각해냈다라는 이 과거 시제보다 그전 내용이겠지. 됐습니까? 그럼 요거 굳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풀어봅시다. After 누가? The company's leaders 갈까요? They라고 그냥 받을게요. They 어떻게? Had spent that night 블라블라 한 후에.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 원래 있었던 이러한 절이었단 말이야. 됐어? 하지만 after이라는 표현 그대로 남겨뒀네요. 주어는 같으니까 지웠겠죠. 맞습니까? 근데 봤더니 had spent라는 과거 완료가 나왔고 과거 시제가 됐다. 아, 이 문장 뭐 해야 되겠다? having pp로 써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분사 구문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다르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구나. 됐어요? 다시 이렇게 한 후에 회사의 그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라니까 뭐 이상하다. 뭐 사장들? 사장들은 came up with, 생각해냈습니다. 몇몇 radical한 급진적인 개혁들을 생각해냈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암기하세요. 꼭 암기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만약에 보이세요? 주어가 밑줄 had pp 하지 않는다면 아니야, 않았다면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allowed 하지 않았다면. 됐어요? 다시, 만약에 그가 그들의 잠자는 일상을 뭐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경험하도록, 그들의 고객의 불편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과거야, 과거에 대한 내용이야. 그 워크숍은 may have pp 끝났을 것이다. 됐어요? 됐습니까? 다시 요 두 개의 시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if절의 had pp, 그 다음에 주절의 have pp. 보이십니까? 요 두 개의 짝꿍만 여러분 잘 골라주셔도 굉장히 쉽게 끝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글에서 첫 번째 문장이 우리는 주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라는 거잖아 지금. 맞아?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 요거를 크게 하나의 빈칸으로 추론할 수 있었던 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제목 정도라고 보시면요, 어려운 말 쓸게요. 당신을 put yourself 두십시오 어디에다가, in other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 당신을 놓아보세요 라는 뜻이겠지. 됐어요? put yourself in others shoes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번 대답이 없네.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몇몇 물고기가 그렇듯이 잉어과의 물고기라고 아래 나와 있습니다. 가로 한번 칠게요. that부터 attacked까지만 가로 치시면 편합니다. have been attacked. 자, 공격한 거야? 공격받은 거야? 공격을 받은 이 잉어과의 물고기는 release, 방출합니다. 어떤 화학물질을 뭐로부터? 특화된 세포로부터, 피부에 있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B번으로 갑시다. 전통적으로 이 화학물질은, 됐어요? have been considered, 여겼다, 여겨져 왔다, 여겨져 왔다. 됐습니까? 경고신호로. 근데 어떤 경고신호야? 고안된 경고신호죠. 뭐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다른 그 종의 다른 멤버들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포식자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고안된 알람신호로 여겨졌나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야. 안지훈이 지금 프레이야, 먹잇감이야. 헤일리라는 엄청난 포식자가 하나 안지훈을 앙 하고 물었어. 그럼 안지훈은 어떻게? 방금 여기 있는 말대로 하면 케미컬을 뿌리는 거야. 악!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계속 봐.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fish라는 것은, 근데 어떤 fish냐면 얘들아, 이 chemical들에 노출된 물고기들은 정말로 숨는 것처럼 보였다. 안지훈이 악! 그랬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chemical을 듣고 나머지 친구들이 도망치도록 고안된 그 악 소리였나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나머지 애들이, 아 실제로 몇몇 애들은 도망가, 방에 들어가서 앉는단 말이야. 근데
관찰들인데요. 이러한 종류의 관찰들은 한 질문을 일으켰나 봐. 뭐에 대한 이 전통적인 관점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injured than 무슨 말이야? 부상을 당한 이 물고기가 안지훈이 이득을 얻겠는가? 다른 녀석을 도와줌으로써 다른 녀석이 뭐 하는 것을 탈출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뭐로부터? 헨리로부터. 야, 안지훈이 지가 부상당했어. 헨리가 물었거든. 악 했어. 니네들 도망가게 한다고? 니네 살려주려고? 어떻게 그러겠냐 이거야. 아니야.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거지 지금. 그게 10번에 나와 있어. 아마도 이 부상당한 안지훈은 아니 부상당한 물고기는 이 특별한 황물질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녀석들에게 이득이 되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하는 거야. 그들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 방출하는 거란다. 안지훈 지 살라고 보내는 거야. 악 하면 누가 온다고? 원장님이 오신다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원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 원장님이 헤일리쌤한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헤일리쌤이 안지훈을 풀어줄 수 있는 행운을 얻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봐봐. 그들은 아마도 이끌 수 있다. 추가적인 포식자. 오늘 포식자 아니야. 어떤 포식자. That may interfere. 방해하는 뭐를? 처음에 공격자를. 맞아요. 헤일리쌤을. 맞아요. 근데 resulting in 때때로 어떤 결과를 이끌면서 뭐에 이끌면서 잡혀진 이 잡힌 이 프레이의 먹잇감의 방출의 결과로 이어지는.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우리 한글로만 이야기해 봅시다. 이 글의 전체적인 제목은 부상을 입은 물고기가 특별한 화학물질을 내뿜는 진짜 이유에 대한 내용이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글로 얘기해도 알 수 있겠니?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7번입니다. 주어진 문장 말고요. 문장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The goal. 목표입니다. 뭐의 목표야? 분노 조절의 목표는 뭐 하는 거다? 증가시키는 것이다. The options를. 선택사항을. 네가 가지고 있는 선택사항을 늘리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분노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니네 막 you have to express 너는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By learning 배움으로써 알므로써 다양한 화 관리 분노 조절 전략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발전시킬 수 있어. Control 그리고 choices를 그리고 뭐를? Flexibility 유연성이겠지. 뭐에 대한 유연성? 어떻게 네가 반응하는지에 대한 뭐에? 이 화라는 감정에. 됐어요? A person 한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배웠던 사람이죠. 다양한 방법들을 뭐하는? 화를 다루는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운 한 사람은 is more competent. competent라는 표현 여러분 유능한이란 뜻입니다. 더 유능하고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능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옵니다. 힘이 장점이 됐습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전치사 명사의 형태가 먼저 문장에서 등장했죠. 동사 comes 뒤에 주어 the strength 됐습니까? 가로 한번 쳐볼게요. needed to cope with the situation that caused frustration and anger 이렇게 가로 치시면 되겠죠. 필요로 하는 힘이겠죠.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상황을 어떤 상황이냐면 야기시키는 좌절과 분노를 야기시키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그러한 힘이
뒤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need는 PP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situations라는 선행사를 취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situations니까 뒤에 동사도 복수 cause. 이 자리에다가 s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he development of a set of such skills. 자, 그러한 일련의 능력에 대한 발전은 더 증가시킨다, 들어올린다. Our sense of optimism. 우리의 낙천주의를 강화시킨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우리의 길에서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낙천주의를 강화시킨다. 됐어요? 이 말 무슨 말이야? 화 잘 관리하면 낙천주의, 낙관주의하고 좀 다르겠지만 낙천주의라는 게 발전하는데, 그 낙천주의는 니네가 어떠한 길을 가면서, 어떤 인생이라는 길을 가면서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녀석을 줄 수 있다고. 지금 화를 잘 관리한다면, 혜빈아, 그치? 나 화 관리하고 싶다. 주어진 문장 대조적으로, 자, the individual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인데, who responds to anger in the same way every time. 매번 같은 방식으로 화에 반응하는 이 개인은 has little capacity. 능력이 있다 없다 얘들아? little 하고 나와 있어 얘들아. 없다로 가는 게 맞아 얘들아. 조금 있다 그러지 마. 거의 없다가 맞습니다. 어떤 능력이야? 건설적으로 적용할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의 반응을 다른 상황에 적용시킬. 맞아요? 그러한 개인들은 are more likely to 5번 집어넣고요. 더 뭐 느낄 가능성이 있어 좌절감을, 그리고 또 have conflicts.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그들 스스로와도 역시 갈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healthy한 anger control, 건강한 효과적인 그러한 분노 조절이라는 것은, 맞아요? 뭐다? 필수적이다. 됐어요? 필수적인 이란 말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셔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8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우선 주어진 문장이었을 거예요. 자, 1800년대 후반에 이 철도라는 것은, 자, Railroads라는 표현은 철도 회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도 회사는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미국에서. 또 하나 나와 있네. Having PP. 아까 나와 있던 분사 구문이지. 주절이랑 시제가 다르다라는 거야 지금. 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심지어 모아있다. 미국의 지형도 바꿨다. 바꾸면서. 됐어요? 기억하는 것은 왜 그들이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stopped being important.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맞아? 중요한 것을 멈췄다며. 중요하지 않았다겠지. 맞니? 대신에 그들은 become obsessed with라는 표현은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이야. What they did. 그들이 했던 것에 사로잡혔다. 왜 시작했는지가 아니고 뭘 했는지에 사로잡힌 거야. 했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뤄낸 성과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 봐. They were in the railroad business. 그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지? 철도 산업 안에 머물렀던 거야.
이러한 관점의 좁아짐은 영향을 끼쳤지? 그들의 의사결정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즉, 그들은 투자했어. 그들의 모든 돈을 선로와 엔진에 투자해버렸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어진 문장 집어넣자. 하지만, 연결어. But,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자, 20세기 시작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했다. 되었다? 되었다. 그게 바로 뭐야? 비행기지. 그럼 니네 상상을 해봐. 이 아까 철도 기업들은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할 수 있어 없어? 비행기 사못 사? 못 산다고. 왜? 다 써없잖아, 돈을. 돈을 다 써없다고. 그들은 뭐 하고 있었으니까? 철도 사업하고 있었으니까 철로 놓고 엔진만 발전시키면 땡! 이렇게 집중했다라는 거야. 어리석지? 뒤에 봐. And 그래서 그러한 모든 큰그 철도 기업들은 결국 went out of business. 망했다. 됐어요. What if? 뭔 말하면 어떨까? Had defined 보이십니까? 뭐뭐 했다면 어떨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규정했다면 어떨까? 그들 자신을 뭐에 있는 것으로서? 대량 운송사업에 있는 것으로서 여겼다면, 규정했다면 어땠을까? 그쵸? 아마도 그들은 have seen, 봤을 거란 말이지, 기회를. 무슨 말이야? 그들이 대량 수송사업에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놓쳤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기회들을 봤겠지. 다시, 비행기 살수 있었겠지, 쉽게.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소유했을 거야. 지금 모든 항공사를, 오늘날. 맞니? 넘어갑시다. 이런 문장들은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39번으로 넘어갔는데, 39번은 사실 여러분, 이거는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오기가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자, 흰 올빼미의 귀는 are not visible. 본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바깥에서. 하지만, it has incredible hearing. 그것은 놀라운 청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깃털인데요. 이흰 올빼미죠. 흰 올빼미의 얼굴에 있는 깃털들은 guided, 인도한다 소리를 뭘로? 그것의 귀로. 뭐 하면서? 주면서 그것에게 능력을, 어떤 능력이야? 들을 능력이지. 어떤 것을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is은 올빼미. 맞아요. 그것의 각각의 귀는 다른 크기야. 귀 크기가 다르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는 원 나와 있으면 당연히 the other 나와야 돼. 귀몇 개야, 얘들아? 하나는 더 높이 있고요. 다른 녀석, 나머지 녀석보다. 맞죠? The differing size, 다른 크기와 위치, 각각의 귀의 다른 크기와 위치는 도와준다. 그 올빼미가 distinguish 또는 여러분, to distinguish 하셔도 돼요. 소리들을 구별 짓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들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먼 후프비츠, 발굽 소리죠. 커다란 뭐에? 사슴에. 그리고 또 플랩, 퍼덕거림, 펄럭거림, 펄떡거림. 뭐야 이거? 파닥거림. 파닭 먹고 싶은데? 새의 날개 그 위에 있는. 그리고 digging of a small animal below it. 그 아래에 있는 작은 동물의 파는 소리. 이런 것들도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야. 동시에 짱이지. 청력 엄청 좋아요. 4번 집어넣고 빼버리자. After choosing, 뭐한 후에? 선택한 후에 어떤 소리가 그것을 가장 흥미롭게 하는지를 선택한 후에 그흰 올빼미는 움직인다. 그것의 머리를 뭐처럼 거대한 동그란 안테나처럼 원형 안테나처럼 뭐하기 위해서 최상의 수신 상태를 잡아내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거 일치 불일치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40번입니다. 요약문 완성이죠. 자, 40번입니다. Timothy Wilson은 한 실험을 했습니다. In which라고 나와있는데 여러분 이거 where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실험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나 봐. 5개의 다른 종류의 미술 포스터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조사했어. 알아보기 위해서 if라는 표현은 뭐뭐? 인지 아닌지.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선택을 좋아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맞습니까? 이제 니네는 판단해야 되는 거 하나야.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줬는데 제일 처음에 요걸 선택할 때 기준이 좀 달랐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좋냐 안 좋냐라는 것에 영향을 끼치겠지. 이제 뒤에 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말했던? 아니야, 들었던. 의식적으로 꼼꼼하게 보라고 그들의 선택을 검토하라고. 맞아? 그들의 선택을 의식적으로 검토하라고 들었던 사람들은 well, least happy. 가장 덜 행복했다고요. 뭐에? 그들의 포스터에 몇주 후에 보면. 자, 기준 나왔어. 뭐야? 의식적으로 검토했던. 그다음 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니? 그들의 포스터를 가볍게 쓱 보고 and then choose 선택했던 사람들은 later 나중에 훨씬 더 뭐했다? 아니? 가장 행복했다. 보이니? Look at the poster briefly and then choose. 많이? 다른 연구는 then replicated. replicate라는 표현은 되풀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를 되풀이했습니다. 실제 세상에서 한 연구를 가지고 어떤 연구냐면 만들어진 연구죠. 맞습니까? PP야. 가구 선택이라는 것은 가장 인지적으로 demanding, 까다로운 일들 중에 하나야. 어떠한 이 컨슈머가 할수 있는. 그렇지 않냐? 니네 침대 살때 그냥 쓱 보고 바로 사냐? 아니지. 침대 사면 누워보고, 네이버 찾아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심지어 뭐 인스타도 봐보고, 그러고 나서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 그지?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들이야? 그들의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지. 연구의 어떤 연구냐면 After less conscious examination. 아, 덜 의식적인 검토를 했던 그 사람들이야. 맞아? 그 사람들은 were happier. 더 행복했다.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그들의 구매를 했던 많은 주의 깊은 검토를 한. 맞아요? 그러면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 뭐 신중한 선택이 뭐를? 행복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 글의 전체적인 요지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순서 한번 나눠볼까요? Timothy Wilson부터 여러분 choices까지 한 단락, people부터 happiest까지 한 단락, another researcher부터 makes까지 한 단락, the people부터 맨 마지막까지 한 단락 이렇게 갈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다음 41번입니다. 와우, 엄청나네. 빨리 봅시다. 있지요, 거기. 근데 사실 문장에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단락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단락 있는데요. 실제로 첫 번째 단락보다는 두 번째 단락이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서 이야기 좀 하죠. 상상해 보십시오. just를 뭐 없는 배고픈 백상아리가 없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슈퍼맨을 크립토나이트가 없는. 또는 이야기 뭐 빨간 망토 차차 뭐가 없는? 무서운 늑대가 없는 얘네들을 생각해 봐.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니네 이거 판단했었어야 돼. 배고픈 하얀 백상아리. 뭐 하얀 백상아리래.
크립토나이트, 스케어리 얼프. 이것이 없는 녀석들을 생각해봐. The teenagers, 10대는 would have had, 가질지도 몰라, 가졌을지도 몰라. 뭐를? 멋진 여름을. 어디에서? 해변에서. 여기서 그 10대들은 여러분 조스에 나오는 10대들이에요. 그리고 슈퍼맨은 아마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 걱정.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 걱정을 세상에 대한. 그리고 이 빨간망토 차차는 그녀의 할머니를 방문했고 집에 갔을 거야. 그치? 호랑이가 갑자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야 되는데 호랑이가 안 나오네. 진정. 어때? 이상하잖아. 배트맨에서 조커가 없다고 생각해봐. 또 뭐 있냐? 그거 비슷한 거 없냐? Words like boring. 뭐? 뭐와 같은 단어들? 지루한.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과 같은 단어가 spring to mind. 마음에 떠오를 거야. 영화 감독인 Nils Malmsteen은 한번 이야기했어. 언제? Sunday afternoon에. 일요일 오후에 천국은 멋있게 들려. 하지만 it sure is. 그것은 확실히 boring in a film. 영화에서는 재미없어. 지루해. In other words, 게다가 다시 말해서 즉 연결어 보이시죠? 너무 많은 할머니와 충분치 않은 갈등은 이야기를 만든다. 어떤 이야기? That is about as exciting. 아, 흥미로운 뭘 보는? 바라보는 것만큼. 뭐가?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즐거운 이야기다. 뭔 말이야? 애들아, 페인트 마르는 거 보면 즐겁냐? 페인트 마르는 게 우와, 페인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르는 거 막 이렇게 보니? 아니지, 재미없지? 재미없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뭐가 없으면? 컨플릭트가 없으면. 너무 많은 할머니가 있으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컨플릭트라는 것은 뭐는요? 갈등은 추진력입니다. 좋은 이야기에. 갈등이 없다?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Why is this the case? 왜 이것이 진실일까? 정답은 놓여 있어요. 뭐에 놓여 있냐면 인간의 본성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균형을 찾는데요. 그리고 조화를 찾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Being out of tune.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의 주변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와. 됐어요? 그래서 as soon as 뭐 하자마자야. 이 조화가 방해되자마자 우리는 합니다. Whatever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to restore it.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맞죠?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조화를 이루려면 불균형이 있어야 균형이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피한다. 불쾌한 상황을 뭐 하면서. 아, 그게 불쾌한 상황을 피하고요. 스트레스와 또는 불안의 감정을 피한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뭐와?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동료와 그것은 괴롭힐 것이다. 우리를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그 공기를 깨끗하게 할 때까지 그리고 return to the state of harmony 그 조화의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아니 공기를 깨끗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문제 해결하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우리가 뭐 했을 때 facing 할 때 아니야 애들아 faced 될 때 만약 직면했을 때 한 문제와 직면했을 때 그 문제가 뭐야 갈등이야 만약 갈등과 직면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으려고 한다 뭐를 해결책을 그래서 갈등은 뭐 한다 강요한다 우리가 뭐 하도록 행동하도록 그러므로 연결을 하나 더 넣었네요 한 이야기는 뭐 한다? And set in motion by a change that this sense of harmony 이 뭐를? 할머니의 감정을 뭐 할 수 있는 니네 아리사는 뭐? 어? 방해할 수 있는 그 변화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럼 아마도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 단어 뭐였냐 얘들아? 갈등이야. 갈등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거잖아. 맞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갈등이 있어야 돼. 43번부터 45번까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만 몇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거 한 번씩 이야기했던 건데 맨 마지막에 여기 B번이 아마 제일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B번이 아마 정답의 맨 순서에 맨 마지막일 겁니다. 맞니? 그리고 네네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만 빨리 이야기하죠. 찰리 플럼이라는 사람이 그 파일럿이었는데요. 엄청 많은 성공을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한 전쟁에서 전투에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려났어.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면 연설을 하고 다닌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여행하고 있는데 한 레스토랑에 한 남자가 자기한테 막 다가와가지고 야, 너 플럼부지? 너 옛날에 거기서 임마 포로로 잡혔잖아. 아, 플럼부가 그런 거야. 누구신겨?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 나는 너의 낙하산을 직접 쌌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가만히 플럼버가 집에 가서 아 악수하고 집에 왔단 말이야. 호텔방에 누워있는데 잠이 안 와. 왜? 내가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그 무언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나를 위해서 아주 뭐 세세한 일을 해주던 그 사람들의 이름마저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너무 당연하게 여겨버렸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B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한테 소중함, 그치?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런 이야기야.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 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15년 6월 걸로 넘어가죠. 35번입니까? 저는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Doctors without borders 또한 알려져 있는 뭐라고? 국경 없는 의사회죠. 맞죠? MSF라고 알려져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는 was founded, 얘들아. 발견됐다 하지 마라. 설립되었습니다. 1971년에 작은 무리, 프랑스 의사 무리에 의해서. 그 프랑스 의사 무리는 믿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권리를. 뭐에 대한 권리? 의학적인 치료에 대한 권리겠지. Regardless of라는 표현은 뭐뭐와 상관없이 인종. 종교, 성별,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과는 상관없이. It was the firs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것은 첫 번째 비정부 단체였답니다. 뭐 했던? 제공했던 응급 의료 도움을. A private하고 이 사적이고 그리고 비영리 단체인 MSF는 있습니다. 어디에? 전선에. 응급 헬스케어의 전선에 있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care for population 어떤 인구에 대한 care 어떤 사람들인데 얘들아 endemic disease 풍토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맞아요? 치료 됐어요? 그것은 제공합니다. 주요한 헬스케어를 제공합니다. 수행합니다. 수술을. 그리고 운영합니다. 영양 프로그램을.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지역 메디컬 퍼스널하고 나와 있지. 사람 아니야. 직원이야. 그리고 제공합니다. 정신적인 헬스케어를. 4번 지우가 through 뭘 통해서 장기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조직은
처리합니다. 치료합니다. 뭐를? 만성 질병을. 뭐와 같은 말라리아나 수면병 그리고 에이즈와 같은. 그리고 가지고 옵니다. 헬스케어를 어디로? 리모트하고 멀고 외져 있는 지역에. 근데 어떤 지역이냐면 리소스와 훈련이라는 것이 제한된 지역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었고, 사실 여기서 굳이 내봤자 이것도 일치 불일치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굳이 제목으로 가자면 국경 없는 의사회와 그 활동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혜빈이 참 깼니? 36번입니다. 자, there are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들이 있답니다. 관계부사 where이죠?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려고 한 우리의 기분에 뭐 함으로써? 바꿈으로써 분위기를, 환경의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됐어요? 아마도 당신은 이것을, 같은 것을 아마 해봤을 거야. 맞아요? 그 다음 어디로 가니? B번 가볼까? 예를 들어서. Let us imagine. 아이, 말도 어렵게 하네. 그냥 imagine 해봅시다. 이런 뜻이야. 상상해봅시다. 접속사라고. 한 남자가 is in the unfortunate situation. 어떤 불운한 상황에 있다고. 근데 관계부사 나와 있어. 그가 그의 결혼기념일을 잊은 불행한 상황에. 그쵸? 이건 불행이 아니고 멸망이죠. 재앙이죠. 그 남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구출하고 싶어. 뭐 함으로써? 준비함으로써 스스로 요리가 된, 아니야, 사람이 요리한, 그치? 그리고 캔들라이트의 PP 형태야. 불빛이 비춰진 저녁이야. 촛불이 비춰진 저녁이야. 누구를 위해서? 그의 와이프를 위해서. 뭐와 함께? 로맨틱한 브금과 함께. 근데 사실 너무 늦었죠? 그렇지 않나요? 절대 있을 수 없어. 만약에 오늘이 22일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만약에 결혼기념일 9월 23일이야. 뭐 언제부터 축하하는 거야? 그래, 오늘 12시부터 축하해야 돼. 그지? 케이크 사가지고 가야지. 와인 사가지고 가야지. 꽃 사가지고 가야지. 가방 사줘야지. 나 그렇게 했냐고? 안 했어, 나는. 왜? 할 이유가 있어? 왜? 자기도 나한테 뭐안 하면서. 야, 수업 안 해! 씨. 기분이 나빠졌어. 오키? Whether or not he is aware of it. 그가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촛불이 비춰진 저녁이라는 것은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영향을 주는 한 사람의 기분에. 그치? 한 남자의 와이프가 들어갈 때그 방에 그녀는 놀랍니다. By the 맛있는 향. 뭐해? 엄청 멋있는 디너. 그가 준비했던 아웃스탠딩한 뛰어난 저녁 식사에 맛있는 향에 깜짝 놀랍니다. 어머나, 맛있는 향이로구나. 그치? 말이 되냐? 이미 성질 나갖고 집을 안 들어가지. The low level light of candle. 그 촛불에 낮은 정도의 불빛은 놔둔다. 그녀를 릴렉스드한 스피릿으로. 안심이 되는 영혼의 상태로. 너무 이 사람 결혼 안 해봤는갑다. 그리고 마침내 로맨틱한 음악이라는 것이 does 합니다. The rest 나머지 것을. 그 와이프가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그 남편의 사과를, 그 실수에 대한. 글쎄요. 네, 믿지 않습니다. 뭐는? 주변 환경 분위기 전환은 기분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 글의 전체적인 한 요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배가 고픈 이유가 있구나. 나 오늘 라면 두 젓가락 먹었어. 나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씨. 37번. 야, 너 측정해 본 적이 있냐? 방의 길이를 ing 하면서 너의 발을 사용하면서 as the unit 단위로서 뭐의 단위? 측정의 단위로서 이런 거잖아.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해가지고 아 나의 방의 길이는 678발이구나 뭐 이렇게 그치? 그 정도 되잖아 전부 다. 잘 사네. 기원전 3000년경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큐빗 시스템, 그치? 측정의 큐빗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전시켰답니다. 건너 뛰어가라. 그 다음 어디로 가냐? B로 가자. 그것은, 아, 여기 있어. 왜 있어, 여기. 이 자식이. 그것은 어떤 뭘 측정으로 된 거야? 팔과 손의 부분의 길이에 근거를 둔 거야. 얘니? 뭐보다는? 발보다는. 오케이. 이집트의 큐빗은 was the length, 길이였다. 팔에. 어디부터? elbow의 끝, 팔꿈치의 끝부터 어디까지? middle finger의 끝까지. 맞습니까? 큐빗은 was subdivided, 나뉘어졌다, 더 작은 단위로. 이런 단위, 이런 단위, 이런 단위, 그리고 이런 단위인갑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A로 갑시다. 물론, 큐빗의 길이는 다양했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이집트는 만들었어. 표준 큐빗을. 뭐라고 불리는? 로얄 큐빗이라고 불리는. 당연히 로얄 큐빗이면 누구겠냐? 파라오겠지? 그것은 기반으로 했어. 길이를 파라오의 팔의 길이겠지? 로얄 큐빗은 조각이야. 검은색 화강암의 조각인가 봐. 약 52.3cm 길이에. 비록 로얄 아키텍트가 가지고 있었지만 뭐를? 로얄 큐빗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무 막대기 복사본이야. 그것이 were distributed. 뭐 됐대? 배포되었네. 배포한 게 아니고 배포된 거야. 나라 전체에. 그 큐빗의 막대기는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매우 정확했음에 틀림없어. 왜냐하면 기자에 있는 왕피라미드의 옆의 길이는 뭐 한다고? 다르다. 단지 몇 센티미터만 다르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겠니? 이집트에. 측정 단위. 땡땡. 로얄. 큐빗. 이런 말 되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니? 뭣이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38. 주어진 문장 이따가 집어넣고요. 자,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자 사이에. 있나? 남성과 여자 사이에 차이가 있나? 없나? 하지만 애기였을 때 너는 기억할 거야. remember 다음에 여러분 ing 나와야 돼. 여기서 이 자리 딱 투어 들어가면 의미 자체가 달라져. 너희 엄마한테 뛰어갔던 것을 뭐할 때, 네가 깼을 때 차고 유리창을 야구공으로. 이집잘 사는 집입니다. 여러분 차고가 있습니다.
집에 유리창 깼을 때 엄마한테 가냐, 아빠한테 가냐? 아, 유리창을 안 깨봤나? 너는 너의 엄마한테 간다, 너의 아빠보다. 왜냐하면 엄마는 덜 화낼 것 같거든. 글쎄요.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한 연구는 알아냈대. 접속사라는 것을. 여자의 혈압이라는 것이 덜 오른다고. 남자의 혈압보다. 됐어요. Man's blood pressure. 이렇게 가야 돼. 뭐에 반응해서? 객관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반응해서. 주어진 문장 집어넣자. 하지만 다른 연구는 보여줍니다. 접속사 대디라고. 전체적으로 여자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남자들보다. 아, 야, 이 글이 왜 이따구냐? 어쩐다고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고? 아, 추접스럽게 매이 써놨네.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치? 추접스럽다. 로널드 캐슬러 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연구를 진행했네. 아, 그냥 연구 진행하면 되지. 뭐 하버드 연구요. 그리고 알아냈나 보죠. 접속사라는 것을. 여자들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취한다. 더욱더 멀리 도달하는 삶의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야, 좀 기분 나쁜데? 그럼 남자는? 아,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 아, 그게 여고구나. 말이 심. 남자는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섣불렀습니다. 연결어 두개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걱정할 수도 있어, 많은 것들을 동시에. 반면에 남자들은 쉽게 분류한단 말이지, 그들의 걱정들을. 뭐 하면서? 처리하면서 단지 하나의 문제나 스트레스를 뭐 하기 전에 다음의 스트레스나 이러한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됐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난잘 모르겠습니다. 39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보죠. 학생들은 아마도 자발적으로 가지고 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사전 지식을. 맞아? To bear. 관련 짓기 위해서. 뭐에? 새로운 학습의 상황에. 자발적으로 못 갖고 온다라면 뭐 옆에서 도움이 있어야 되겠구만. 그쵸? 안 그러니? 가주어 중요해. 뭐 하는 것은? 돕는 것은. help 목적어 동사원형 활성화시키는 것을 돕는 것은 사전 지식을. 그래서 그들이 뭐할수 있도록 그것을 뭐 건설적으로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맞습니까? 생산적으로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사실 연결어 실제로 연구는 보여준다. 심지어 작은 교육적인 intervention, 개입이. 뭐할수 있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 아이들의 사전 지식을.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됐습니까? 다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와 있잖아. 얘야. 작은 교육적 개입이야. 맨니? 예를 들어, 연결어 또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 한 유명한 연구에서 이 사람들에 의한 연구에서 대학교 학생들은 제시되었어. 두 개의 문제가. 근데 요구하는 그들에게 적용시키도록 특정한 수학적인 개념을. 맞아요? 주어진 문장 집어넣자. 연구자들은 발견했어. 접속사라고. 심지어 뭐할 때? 학생들이 해결책을 알 때. 뭐에 대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 때. 무슨 말이야? 사전 지식이 있을 때조차 대다수는 did nothing,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적용시키는 것을. 비슷한 해결책을 두 번째 문제에 활성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지. 연결어 또 나와 있네요. However, 그러나
이 지시자가 제안했을 때그 학생에게 접속사라고 그들이 생각하라고 두 번째 문제를 in relation to 뭐와 관련해서 첫 번째와 관련해서 생각하라고 했을 때 학생 참여자들의 80% 주어는 참여자들이야. 얘들은 were able to solve it. 그것을 풀수 있었어. 연결을 또 나왔네. 즉 다시 말해서 with minor prompts 약간의 시도 그리고 간단한 생각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인스트럭터는 활성화시킬 수 있어 사전 지식을 뭐할수 있도록 학생들이 그것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draw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맞습니까? 아까 이 단어 약간의 교육적인 개입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다는 거 맞아? 이것이 아이들의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 전체적인 글의 주제였겠죠? 됐습니까? 자, 40번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When looking at 볼 때, look at A as B 라고 나와 있어. A를 비로소 여기일 때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뭐 속담이라는 것을 특정한 worldview 세계관 또는 한 사람의 특정한 심리를 표현하는 측면으로서 볼때참 우리는 주의해줘야 돼. 속담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한 사람의 세계관이라든지 한 심리 이거 연관시킬 때참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즉, no fixed conclusion 고정된 결과 뭐에 대한 결론 뭐에 대한 소위 national character 뭐에 대한 국가성 국민성 맞아요? 국민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고정된 conclusion이 should be drawn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끌어져서는 안 된다 속담 갖고 나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어잉 이 얘기지 많은 유명한 속담들이 있어 클래식컬 고전에 그리고 뭐 성경책에 그리고 중세시대 다양한 문화에서 That would be foolish, 멍청하다는, 뭐 하는 것이, 생각하다는, 생각하는 것이, 그들을, 뭐로써, showing some imagined national character, 몇몇 상상이 되는 그 국가, 국민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 진짜 이걸 되게 마음에 안 드네, 2015년 6월. 앞에 함부로 보지 마래매. 맞아? 속담을 국민성으로 함부로 연결시키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문화에서의 특정한 속담의 빈번한 사용은 사용될 수 있다. 함께 뭐와 다른 사회적인 문화적인 지표와 함께 뭐 하기 위해서 몇몇 일반적인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만약에 독일 사람이 정말로 이 속담을 사용한다면 모르겐스탠드 핫 골드 인 문데라고 맞아? 아침의 시간엔 금이야. 그것에 입에 금을 가지고 있다. 귀중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맞아? With high frequency. 아주 높은 빈번도로, 빈번함으로 이걸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반영한다. 보여준다. 적어도 어느 정도 독일인의 태도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맞아? 아, 근데 어진단 말이야. 이런 거지. 속담을. 국민성과 쉽게 결합해서는 안 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 맞아? 하지만 속담에 대한 빈번한 사용은 됐어?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정도 판단할 수 있겠냐?
자, 그 다음입니다. 추워? 추운 사람 얘기해. 자, 1989년 1월 13일에 27살의 이탈리아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스테파니 폴리니는 내려갔답니다. 동굴로. 어디 근처에 있는? 여기 근처에 있는 근대 거기에서 그녀는 비투 뭐할 것이다라는 뜻이야. 할 것이다라는 뜻이야. 살 것이었다. 4개월 이상 동안 뭐로서 실험의 부분으로서 어떤 실험이야? 목적으로 하는 aimed at ing 맞아? 어떻게 긴 시간의 고립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주 여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를 목표로 하는 실험이겠지. 그냥 아니 그럴 거 아니야. 니네 그 엄청 유명한 그 혼자 있는 우주의 공간이 있잖아. 거기 어디야? 우주정거장 지금 딱 혼자 있단 말이야, 사람? 네, 우주정거장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항상 우주인이 한 명, 우주인이래. 그 애스트로넛이 한명 있겠죠. 네. 몇 개월 연구하죠. 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할 걸 사람을. 나 어떤 누가 뭐라 그랬더라 나한테. 초등학생이 우리 애스트로넛 공부하면서 누가 우주에 처음 가봤을까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어떤 친구가 자기의 장래 희망이 우주인이래. 그러니까 그 우주 비행사가 꿈이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 근데 우주 비행사는 직업이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주 비행을 하는 사람들 있지. 우주선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본인의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야. 그 사람들이 우주 비행 훈련을 받고 우주로 나가는 거야, 그냥. 연구하러 나가는 거야. 여행 아니야. 여행하면 너무 비싸. 여행 갈수 있는데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지금 그 우주 정거장, 아, 또 뜬금없는 소리인데, 우주 정거장 있잖아. 곧 있으면 옥션에 나올 거야. 우리나라로 따질까? 중고나라에 나올 거야. 엄청 웃기지. 니네 알다시피 그 옛날에 1990년대 때그 90년대 미국과 소련이 엄청나게 싸웠잖아. 지금 러시아하고 이념 전쟁이지 그때는. 근데 그때 막 우주 전쟁도 하고 막 그랬었어. 누가 더 먼저 쌓아 올리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가지고 각각의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있었어. 따로따로 나라별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거 만들고 있는 거야, 둘이. 그래서 둘이 이야기했어. 같이 만듭시다.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있는 우주정거장이야. 근데 그게 유통기한이 끝났어. 유통기한이라고 하니까 겁나 이상하다. 기대 수명이 끝났어. 그래서 그걸 중고로 매물로 올린대, 실제 나사에서. 구매할 생각 없니? 어디다 쓰냐고? 뭐,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하여튼 거기에서 혼자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이거야, 지금 이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우주 여행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을 땅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동굴에다가. 자, 그 이탈리아 연구기관인 얘네는 선택했어, 얘를. 몇명 중에? 그 임무의 20명의 자원봉사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을 선택했나 봐. 왜냐하면 그녀가 was judged. 뭐 했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뭐 했다고? 가졌다고.
내부의 힘을 그리고 스태미나를 가졌기 때문에. 맞아? 가졌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131일 동안 그녀는 거기서 혼자 살았어. 6m에서 12m의 그 모듈 내에서. 근데 모듈은 씰 됐나 봐. 봉해졌나 봐. 9m 아래. 맞아요? 뭐 없이? 태양도 없고 다른 어떤 방법도 없이 뭐할수 없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없는. 맞아요? 얼추 느낌 오지? 그럼 뒤에는 이 사람은 태양 아니면 시간 측정에 문제가 있었겠네. After about 4 months, 약 4달 후에 그녀는 돌아왔어 지상으로 예정대로. 하지만 그녀의 계산대로 it was only 단지 March 중순이었단 말이야. During Follonis Underground Stay, 여기 안에 있는 동안에 그녀의 시간 감각이라는 것이 더 길어져 버렸어. 그녀의 낮은 확장됐어. 25시간으로. 그리고 80, 48시간으로 확장됐어. 낮이라는 개념이. 그녀는 잠자는 경향이 있었지. 2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그리고 활동했단 말이야. 약 30시간까지도. 결국 그녀의 뭐가 시간 감각이 고장났어요. 맞니? 아주 즐거운 이야기였다. 이씨. 얘 이거 진짜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건 놔둡시다.